주영이도 눈치껏 손에 보태는데요. 속상했던 마음도 함께 실어봅니다. 주영이가 아빠 몰래 주신 거요? 그러신 것 같아요. 주영아, 아빠랑 같이 갈래? 네. 가고 싶어? 네. 야, 한번 가보자. 주영이가 땀 흘려 모은 폐지를 팔러 가는 길. 이걸 죽겠다고 작은 몸으로 얼마나 뛰어다녔을지 모르지 않는 아빠입니다. 폐지 팔 생각보다 아들 자랑부터 늘어놓습니다. 주영이가 아빠 뭐 생겼다고 박스를 갖다 모아갖고 그래서 조금 있는 거 갖고 나왔어요. 오늘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아이고,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애기 아이스크림 사 먹어? 이거 손마루 크게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빠에게도 주영이에게도 세상 어떤 돈보다 값진 800원입니다. 그렇지. 이거 봐. 연습 봐요. 주영이를 위해 아빠가 한턱 쏠 생각인데요. 뭐 음료수는. 아빠는 커피. 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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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안 잡히는데? 보리. 아, 못 잡았어. 보리. 너는 그냥 놀기만 잘 놀아. 아빠가 해달라는 거 뭐 안 해주고서 아빠가 힘들어도 널 해달라는 거는 다 해주려고 하잖아. 그런 거 죽지 마. 네. 알았지? 네. 아빠랑 약속. 앞으로 이제 절대 죽지 말자. 네. 알았지? 네. 돈만 빼고. 네. 오케이? 네. 알았어. 약속. 짐. 여름방학에 이루고 싶었던 꿈은 잠시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아빠 힘내시라고 그냥 아끼는 스티커 아빠 가방에다 붙여주는 거예요.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슈퍼맨 가방. 빵점 아빠로만 생각했는데 영웅이라니 최고의 찬사입니다. 애들 때문에도 좀 슈퍼맨 때문에 강하게 화나죠. 슈퍼맨 아빠를 응원하는 10살 주영이의 뜨거웠던 여름방학. 아빠는 지치지 않는 힘을 얻었습니다. 언젠가 이 길에서 다시 만날 아빠와 아들. 그의 여름엔 더 큰 꿈을 품고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.